네, 11번째 시간입니다. 생리심리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뇌해부학을 살펴보던 중에 발달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서 뇌는 전뇌, 중뇌, 후뇌 정말 거꾸로 밑에서부터 밑이라는 게 어때요? 척수에서부터 가까운 쪽을 살펴보면은 후뇌, 중뇌, 전뇌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척수 그리고 이 윗부분이 이제 뇌가 될 텐데 이뇌 부분이 결국 전뇌 그리고 중뇌, 후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럼 이 후뇌는 척수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척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고 살펴보지 않고 뇌를 시작한다 말씀드렸는데, 자,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달하면서 그 배아에서 튀어나온 디스크라 불리는 부분이 이제 신경계가 될 부분이다. 그 부분이 관을 형성하는데, 그걸 신경관이라 그래요. 신경관. 관이란 얘기 뭐요? 영어로 그냥 튜브죠, 튜브. 튜브. 신경은 뉴런에다가 영어를 붙여서 뉴, 아이고, 뉴럴, 이게 NEURAL. 뉴럴 튜브, 뉴럴 튜브가 신경관이에요. 관 튜브 형태 되니까 그 안쪽이 비어 있다, 비어 있다보다 뭔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 안쪽이 채워진 것이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냥 체액이다 얘기했는데, 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순서는 아니지만, 뭐 지금 얘기하고 그때 가서 또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이 체액을 이제 체액이라 보지 않고 신경관이 발달해서 결국 뇌와 척수가 될 부분이니까 그 안에 있는 채워진 액체를 뇌와 척수에 있는 액체라 해서 뇌척수액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그 신경관이 신경관만입니다. 그 배아 중에 신경계만 될 부분만 얘기하는 다른 부분은 뭐 근육, 뭐 내부 장기, 피부, 뭐 그죠?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걸 제외하고 신경관 부분만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했어요. 이 부분은 척수가 대부분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너무 크게 과장해서 그렸죠. 뭐 어쨌든 척수가 될 부분이고. 신경관을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단면을 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 채워져 있는 체액이 바로 뇌 척수액이다. 척수액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뇌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후뇌, 그리고 여기까지가 중뇌, 그리고 여기가 전뇌예요. 바로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부분에 해당하는 형태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부분도 여기에 맞게 모양이 변하겠죠. 어쨌든 이뇌 안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현재 여러분의 저희 뇌 안에 바로 이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대충 좀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느냐. 제가 똑같이 지금 그릴 형편이 안 돼서 그때 가서 모양 보겠지만 이렇게 뇌척수액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어요. 자, 지금 뇌척수액은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 척수는 아까 생략한다 했죠.
그래서 이 혼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서 어디까지 혼인지 살펴볼 테고 또 중뇌에 해당하는 부분 살펴볼 테고 전뇌에 해당하는 부분 살펴볼 거예요. 네, 볼 건데 자, 요 그림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우고 자, 네. 여기서 뇌를 딱 한눈에 눈으로 탁 보면 가장 먼저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탁 눈에 띄는 해부학적 구조가 이거 이제 육안 해부학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해부학적 구조가 자 옆에다가 단순히 그려보면 이런 기둥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둥에 뇌가 여기서부터 다 뇌긴 하지만 하여튼 이 기둥에 이런 게 뭔가 이렇게 턱 얹혀져 있는 형태로 덮여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그림에서 뭐 교재에 또는 뭐 여러분이 뭐 그 인터넷상에든 뭐 뇌 그림 쉽게 요즘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그림 더 정확하지만 제가 얼추 그렸는데 이 그림상에서 바로 그 턱 기둥에 해당하는 뇌 중에서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쪽은 이제 안 보이겠죠? 이 뇌 중에 이 옆에 부분, 이 뇌 부위 때문에 안 보이겠죠? 안 보이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근데 여기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저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뇌간이라 그래요. 뇌간. 즉, 뇌출기란 뜻인데, 출기란 뜻인데 뇌출기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뇌간 할 때 이 간자는 기둥간자,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뇌간 또 뇌줄기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brain, 뇌, stem이라고 불러요. stem. stem이 줄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stem cell 들어보셨죠? 오늘 또 딴 얘기 나오는데 오늘 인터넷상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한 임상에서 성공까지 이런 첫 사례가 발표됐어요. 그게 한국 사람인데 카이스트에서 뭐 박사까지 하셨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교수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분자 신경생물학을 한 거예요. 우리하고 많이 중첩되는 학문이에요. 우리는 분자 수준에서 보지 않죠. 우리는 신경생물학이 아니라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을 하지만 그분은 신경과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는 심리학을 뺀 거죠. 우리는 생리 또는 생물심리학인데 그래서 심리학을 빼고 생물, 생리를 보는 중에서도 신경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신경생리, 신경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분야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심리하고 짝지어서 하는데 어쨌든 심리라는 말을 빼면 생물 중에서 생리 중에서는 신경생물, 신경생리를 하는데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 한인 하버드 대학 교수이면 그분은 신경생물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죠? 교점 있죠. 그런데 그분은 그걸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뭐 학위를 다 마치시고 현재 하버드 대학에 교수 계신 분인데 그분이 스템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 병을 갖고 있는 현재 환자라고 할까요? 파킨슨 병을 갖고 있는 계신 분을 뇌 안에 우리 그것까지는 안 살펴봤지만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 부위에다가 그 줄기세포를 이식시켜서 결국 그 파킨슨 병 정상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임상적으로 뭐 제가 읽기로는 첫 성공 사례. 첫 성공 사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점점 그게 이제 성공되어지면 이게 그게 더 정교화되고 임상 장면에서 이제 널리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쭉 발달해서 이렇게 이제 상용화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그분이 치료한 환자도 첫
환자긴 하지만 뭐 이제까지 세계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된 첫 사례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부족으로 어디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의 도파민 부족으로 생겨난다 했는데 바로 그 부위에다가 줄기세포를 그렇게 이식시켰대요. 그 여러분 우리 배우신 내용 좀 뭐 이해를 바탕으로 또 그런 지식 있으면 그런 내용 보시면 이제 낯설지 않고 그게 난 더 전문적인 얘기는 저도 봐도 모르지만 모르는데 뭐 그까지 우리가 뭐 그죠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몰라도 뭐 알면 좋지만 몰라도 어떡하겠어요. 그걸 차치하다 전체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지식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었잖아. 그때 이제 스템셀을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 한 거예요. 도파민은 파킨슨병은 도파민의 특정 내부에서 도파민 부족으로 생긴다. 그래서 그 스템셀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 도파민 부족하게 된 그 부위에 이식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그런 뇌세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연구해서 환자에게 적용 이식 뇌수술을 해가지고 그 파킨슨 증상이 그렇게 치료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스템셀 줄기세포 그 스템이 이 스템이에요. 자 멀리 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템 할 때 이 스템이 그 뜻인데 이 브레인스템을 뇌줄기 또는 뇌간이라 그렇게 불러요. 저는 뇌간 뇌간이 입에 익었어요. 왜 처음에 2단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뭐 둘 다 알아두시면 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를 쭉 보면 한눈에 기둥 같은 뇌간 기둥 위에 이렇게 뇌가 얹혀 있는데 바로 기둥에 이렇게 얹혀 있는 이 뇌가 바로 전뇌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뇌간은 뭐다? 여기다 쓸까요? 뇌간은 중뇌와 후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여기 그렸을 때 전중후 바로 이 뇌간 기둥에 전뇌가 이렇게 얹혀 있는 식으로 한눈에 딱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가장 거시적이고 크게 나눈 그런 이제 해부학적 구조 보자면 뇌간에 전뇌가 이렇게 덮여 있는 식이다. 그래서 이 덮여 있는 이 부분은 전뇌고 뇌간은 바로 전중후할 때 중뇌와 후뇌로 나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간 중에 전뇌 후뇌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뇌간은 이제 지우고 뇌간은 이제 조금 있다가 슬피없이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요 부분이 뭐죠? 손해. 요 부분이 손해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블룩 튀어나온 부분이 교. 또는 다리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 척수에 바로 가까이 연결된 이 부분이 연수. 그리고 지금은 숨내. 이렇게 불러요. 숨내. 그리고 바로 요 교 윗부분 요렇게 요 부분이 바로 중뇌예요. 중뇌 부위는 아까 신경관에서 발달해 올 때 그 부위는 크게 모양이 뭐 변하거나 커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렇게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째 후뇌 부위는 막 발달하면서 소뇌도 되고 교도 만들고 다리뇌 연수도 만들고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럼 자,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뇌간이라고 그랬어. 뇌간. 뇌간은 뭐 중뇌와 후뇌로 구성된다. 그 외에는 다 전뇌니까 지금 이렇게 뭐 다시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요만큼 이제 전뇌니까. 그런데 중뇌는 지금 요 중뇌. 그죠? 중뇌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후뇌예요. 그러면 여기 소뇌하고 손에하고 앞에 블룩하게 생긴 혹, 교, 다리내하고 그 다음에 연수, 이게 바로 뭐 후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뇌하고 중뇌 부분, 요만큼 중뇌 부분하고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뇌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간은 중뇌와 후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후뇌는 손에 연수, 교 또는 손에 숨뇌, 다리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더 상세하지만 그래도 꽤 거시적으로 구조적인 그런 해부학적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린 그림보다는 실제 그림을 보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 그림을 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실제 그림이에요. 그림은 이게 그림이고 실제 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이 이미지가 더 좋고 정확하죠. 이거는 요건 그린 것이고 요거는 실제 뇌 사진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요 뇌는 저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에서 요게 이마 쪽 그리고 요게 뒤통수 쪽. 여기 옆쪽 이렇게 된 거. 이걸 반을 딱 자. 여러분 익히 아시듯이 뇌는 이렇게 호두처럼 그걸 쪼글쪼글하게 생겼고, 그죠? 중간 오른쪽 뇌, 왼쪽 뇌에서 이렇게 두 쪽이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딱 정중간을 이렇게 탁 자른 거예요. 자르면 여기 보여진 이 부분, 자. 이건 지금 오른쪽 뇌의 안쪽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마 쪽, 여기 뒤통수 쪽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요건 이제 저 반대편에 있는, 옆에 있는 이 부위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손에 의해서 일부 가려졌지만, 제가 가려진 부분 점선을 표현하지 않고 이만큼이 뭐 전뇌에 해당하는 거죠. 전뇌. 그리고 이 전뇌에 해당하는 이 부분, 제가 여기 손으로 가르친 이 부분, 나머지 이런 부분도 전뇌에 해당해요. 어떻게 얘기할까? 좀 이따 전뇌를 좀더그 후뇌, 중뇌를 여기 딱 확인하고 전뇌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보여진 이 부분은 잘린 게 아니죠. 이 이미지상으로, 사진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접혀 있던 부분, 접해, 서로에 가까이 접해져 있던 부분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 잘린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 부분. 그 손에도 포함해서, 손에도 지금 잘렸잖아요. 그죠? 잘린, 요거는 지금 잘리지 않은 튀어나온 부분이고, 잘린 부분만 제가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실제 잘린 거죠. 이만큼. 이렇게 잘렸고, 이만큼 이렇게 잘렸고. 그래서 지금 잘린 부분이 단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린 부분 중에 바로 여기, 요만큼이 중뇌예요. 자, 전중. 이제 후뇌만 남았죠? 후뇌는, 후뇌만 남았죠? 자, 요게, 볼록한 요게 바로 뭐? 이 부분, 예, 블록하게 생긴 이 부분, 요게 중뇌고, 블록하게 생긴 이 부분이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예, 다리뇌, 교, 잘안 보이시겠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손에 그리고 이 부분이 숨내 연수라는 부분이야. 제가 이거 전뇌랑 색깔을 달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색깔 달리한 게잘안 보일 것 같은데 뭐 처음 얘기한 용어는 아니니까 뭐잘안 보여도 뭘 썼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중뇌, 이만큼이 다리뇌 또는 교. 그리고 이만큼이 손에, 그리고 이만큼이 숨내, 연수예요. 바로 어디? 여기 다리내, 손에, 숨내. 요게 바로 후뇌예요. 후뇌. 그러면
전뇌, 중뇌, 후뇌가 되어지죠. 후뇌는 다리뇌와 소뇌, 즉 다리뇌 뒤편에 이렇게 소뇌가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뇌는 중뇌니까 전뇌, 중뇌, 그 다음째 다리뇌는 이만큼, 다리뇌가 아니라 다리뇌와 소뇌는 이렇게 해서 다리뇌, 소뇌, 그리고 뭐 숨뇌, 연수는 이만큼. 그래서 요거 다리뇌, 소뇌, 숨뇌를 후뇌 해서 전중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중뇌와 후뇌, 아까 잘려나간 부분, 잘려나간 부분 중에 이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뇌간, 브레인스템, 뇌줄기다.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나뉘어요. 자, 이거 치우겠습니다. 전뇌도 또 세분화돼요. 후뇌를 세분하는 건 지금 구체적인 구조물로 나누신 것이고, 전뇌를 또 크게 두 부위로 나누는데, 그건 저희 뭐 하지 말고 꼭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뇌는 지금 나누지 말죠.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리고 이 부위,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뻥뻥뻥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뭐 뇌척수의, 뇌가 아니죠. 뇌가 아니라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부위들이에요. 여기 오른쪽 뇌에도 이런 공간이 있고 왼쪽 뇌도 있고 그 양쪽이 두 개 있고 그것이 같이 합쳐져서 요 부분. 이것이 쭉 좁은 길을 따라 흘러내려오다가 손의 바로 앞에 이렇게 좀 넓은 부위. 그리고 이것이 여기 잘 여러분 동영상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이렇게 척수가 쭉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 척수를 지금 길이 방향으로 쫙 단면을 내면은 그것도 중간에 이렇게 뇌척수액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또는 채워진 부분이 있어. 그렇게 되고 지금 요 손의 앞에 있는 요 뇌척수액이 채워진 여기에 또 구멍이 있어서 이것이 뇌 밖으로도 이렇게 뇌척수액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척수 밖으로도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 왼쪽 뇌 양쪽에 이렇게 뇌척수액이 뇌에도 있고 척수에도 있는 액체니까 척수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뇌에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중간에 딱 정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모여서 채워진 부분이 있고 그것이 작은 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손의 앞쪽에 이렇게 또 상당히 좀 큰 부위에 채워져 있고 그 밑으로는 척수까지 척수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손의 바로 앞에 이 부분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이게 뇌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척수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뇌척수액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결국 뭐 뇌와 척수는 이 뇌척수액으로 안팎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뇌척수액이 금방 말씀드린 이 오른쪽 왼쪽 뇌에 있는 뇌척수액이 채워진 이 공간 이에서 그리고 바로 이 두 개가 합쳐진 이 중간에 있는 공간 그리고 손의 앞에 있는 이 공간에서 만들어져요. 그 안에 이제 꼬실꼬실한 그런 그 맥락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혈관으로부터 그렇게 체액이 즉 뇌척수액에 대한 액체가 만들어져서 쭉 뇌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흘러다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순환하는데 하루에 두 번 정도 그렇게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번 쫙 뒤바뀐다고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뇌 왼쪽 뇌에 채워져 있는 뇌축세에 채워져 있는 이 공간을
측뇌실이라 그러고, 측 옆에 있다 측뇌실이라 그러고, 그것이 이렇게 합쳐진 딱 중간에서 합쳐진 요 부분을 요만큼이 돼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게 요만큼쯤 돼요. 요만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 안쪽까지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상에 요 부분은 뭐 오른쪽 뇌의 측뇌실이 될 테고, 그리고 요만큼 부분은 오른쪽이 첫 번째든 왼쪽이 첫 번째든 어쨌든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중간에 모아진 요 부분은 제3 뇌실이 될 테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좁은 관으로 쭉 흐르는 요 부분은 여기가 어디라 했죠? 요만큼이 요게 중뇌라 했잖아요. 중뇌라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좁은 길 이렇게 흘러가는 요 부분은 중뇌에 물이 흐르는 길 해서 중뇌수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바로 손의 앞에 이렇게 있는 요 부위는 제4뇌실이라 부르고, 그리고 바로 척수 안에 뇌척수액이 차여져 있는 그 공간은 척수 중심관이라 부르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좌우, 여기다 뭐 좌우 측뇌실 하나 둘 뭐 하나 둘, 그다음째 합쳐지는 제3뇌실, 그리고 중뇌에 있는 좁은 관 중뇌수도, 그리고 손의 앞에 제3뇌실, 그리고 척수 안에 채워져 있는 척수중심관, 이렇게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고 뇌 바깥으로도 이렇게 쭉 뇌척수액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두 번 정도 순환한다 그래요. 이미 용량도 제가 본 적 있는데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몇백 cc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뇌나 척수를 스캔할 때 영상을 찍을 때 기능적 영상을 찍는 게 쉽고, 특히 이제 뇌 같은 경우에 뇌가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 어떤 뇌 부위가 어떤 식으로 막 활동을 하는지, 또는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안 하는지 안 하다가 하는지, 이러한 기능적인 영상을 찍는 게 있고, 단지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뇌가 지금 형태가 어떤지, 이렇게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 뭐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안에 어떤 종양으로서 커졌는지 어떤 그런 형태 변화를 보는 구조적인 영상을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영상을 찍는 뇌 영상이 있고 구조적 영상을 찍는 뇌 영상이 있는데, 구조적 영상을 찍을 때 뭐 척수도 마찬가지고 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더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뭐 영상 찍는 방법도 요즘 워낙 뭐 개발이 많이 되어서 다양하게 있지만, 뭐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지금 뇌나 척수 영상을 찍는 방법 중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구식 버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리라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뇌의 구조가 영상으로 더 뚜렷하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즉 컨트레스트,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어디 이 뇌척수액에다가 조영제, 영상이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조영제라고 이름 부르는 약물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게 더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걸 집어넣을 때 어떠냐면 이 등에 그죠?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척추뼈 그 틈 사이로 작은 주사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뇌척수액 안에다가 그 약물을 조영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그게 쭉 흘러서 뇌 안팎으로 이렇게 쭉 퍼져 나가면, 그런 다음에 뇌나 척수를 찍으면 그것이 구조가 모양이 더 뚜렷하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결국 그 안에 더 많은 액체 채우니까 뇌압도 올라가고 해서 두통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주사 바늘이 그것이 잘 안 아무는 경우에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안 아무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영상을 찍고 난 뒤에도 그 작은 주사바를 통해서 뇌척수액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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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나오기 때문에 또 이것이 뇌압에 영향을 줘서 뭐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 평생 그게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와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안 함으로써. 그리고 뭐그 조영기 치부는 운동 아니게 결국은 그죠? 이 신경계에 영향을 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도 막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구토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걸 또 이제 이게 뭐 찍을 이유가 있어서 그 찍는다고 이렇게 조영제를 찍었어요. 그때 하면 그 서약서도 써요. 이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인지 그런 뭐 조영제를 이렇게 주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늘이 척수를 손상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서약서도 쓰고 하는데 뭐 그런 위험한 짓을 참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걸 해봤는데 제가 이제 직접 부작용을 겪었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잠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조영제를 집어넣을 때, 자, 조영제를 집어넣을 때, 자, 잘 들었어요. 조영제를 집어넣을 때 제가 아까 척수 안에 뇌척수액이 있는 그 즉, 척수 중심관에다가 바늘을 꽂아넣는 것 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일 나요. 그렇게 했지만 제가 너무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척수가 바늘에 그죠? 아무리 바늘이 가늘다 하더라도 신경세포는 바늘보다도 더 가늘어서 맨눈으로 안 보일 정도인데 그 바늘이 이제 척수액이 그죠? 세포 망가뜨리면 이건 뭐말 그대로 흔한 말로 병신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이제 그죠? 이 완전히 뭐그 바늘 꽂힌 그 밑으로는 그냥 그죠? 뭐 마비가 오는 거죠. 감각에 운동을 못하고, 뭐, 몸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건데, 제가 완전 엉뚱한 소리 했어요. 그래서, 조영제를 집어넣을 때, 말 그대로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척추뼈들 사이, 틈사이 집어넣는데, 바로 척수하고 척추 사이에 지금 이렇게 뇌척수액이 흘러다니니까 척수하고 척추뼈 사이에다가 이렇게 조영제를 쏘게 돼요. 물론 그 사이에는 또 이렇게 이 척수를 보호하는 막이 있고 척수가 있고 척수 안에는 척수 중심간에 뇌척수액이 있고 척수가 있고 척수를 보호하는 막이 있고 척추뼈가 있는데 바로 척추뼈 바로 다음 지나서 막과 척수 그 사이에 지금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영제를 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하는 막이 바늘구멍이 안 메워져서 조금씩 흘러나와서 그것이 또뭐또 다른 그런 2차적인 그런 문제들을 일으킨다. 그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괜히 조영제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중요한 얘기 아닌데 시간만 보내고 제가 또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더 길어졌어요. 어쨌든 뇌척수액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자, 지금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뇌실은 다 얘기했고요. 자, 요 부분 이제 얘기하려고 이뭐 다른 얘기 좀 이렇게 도입 부분을 얘기하다가 이거 뭐 배가 배꼽보다 더 클, 배꼽이 배보다 배가 또 배꼽이 아니, 배꼽이 배보다 이제 클 지경이 돼버렸는데, 자, 뇌척수액. 뇌라고 했는데 자꾸 뇌라고 하네. 뇌척수액의 기능이에요. 이 뇌가 성인의 경우에는 남자는 한 1.4kg, 여자는 한 1.2kg, 평균 한 1.3kg쯤 된다고 하거든요. 1.3kg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리터, 1.5리터 음료수 그 정도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다가 이뇌 자체는, 뇌뿐만 아니라 척수 자체는 세포인데, 이거, 만약에 꺼내놓으면, 저는 이제 뭐, 쥐나 토끼 이런 경우를 이제, 주로 이제,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실제 보면은, 밀캉밀캉하니, 색깔은, 여긴 약간 노리끼리하게 보이는 게 이제 약품 처리해서 딱딱하게 만든 것이고, 요런 형태로 이렇게 보존하기 이것도 좀 쉽지 않아요. 딱딱하게 만든 것이고, 그냥 이렇게 두개골을 열어서 보면은, 희멀그리한 회색, 밝은 잿빛, 회백색이라고 그러는데, 희멀그리한 그런 색인데, 그것이 물컹물컹한 연두부?
그래서 연두부보다 더 물컹물컹한 것 같았어요. 저한 느낌에는. 그런데 그게 1.5kg짜리가 그러한 정도로 물컹물컹한 것이 이 딱딱한 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쭉 그 무게 때문에 아래 눌리겠죠. 그럼 이거 뇌가 이거 뭐 그냥 눌리면 우리 몸이 이렇게 어디 눌리는 것도 이거 뭐 그죠? 세게 눌리면 아픈데 뇌가 안에서 눌린다. 뇌가 아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눌리면 이게 지금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1.5kg짜리 뇌가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즉 뇌의 무게를 줄여주는 부령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뇌척수액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 뭐 이렇게 물건 멀리 보낼 때 그것이 깨어지기 쉬운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다가 뭐 신문지를 이렇게 비벼서 넣는다든지 요즘 뭐 아예 그런 제품 팔죠. 뽁뽁이를 넣는다든지 해서 그리고 또 안에도 그죠? 뭐 예를 들어 유리그릇 같은 유리그릇과 유리그릇 사이에도 아니면 안에도 채워 넣어가지고 그 상자 안에서 그냥 뽁뽁이에서 딱 완충 역할이 돼도 그렇게 하죠. 바로 뇌척수액이 완충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머리 탁탁 막 흔든다 할 때 이 안에 이것이 서로 세포들 간에 보호하는 그런 조직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뇌척수액이 없다면은 뇌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 안에서 망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충 역할도 하고 세 번째 이 뇌척수액 안에 필요한 영양물질 즉 뇌에 필요한 즉 뇌세포 신경세포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이 신경세포도 결국 이런 물질을 가지고 결국 포도당을 가지고 주원료로 쓴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외에 필요한 아미노산 우리 신경전달물질 할 때 아미노산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구조적인 것도 만들어내고 뭐 신호전달 전기신호 화학신호에 필요한 그런 기능도 하고 나면은 찌꺼기 즉 대사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로 그런 뭐랄까 찌꺼기라 얘기할까요? 뭐 노폐물이라 얘기할까요? 노폐물 찌꺼기? 찌꺼기 우리로 얘기하면 쓰레기에 해당할 수 있는 즉 대사산물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럼 뭐 영양물질은 영양물질이다 하고 찌꺼기를 하는데 찌꺼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 아까 뇌실에서 만드는 데 있죠. 만들어내고는 이것이 한 바퀴 더 쭉 순환할 때 뇌 바깥으로 또 흐르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 혈관 안으로 이 찌꺼기가 흡수되어서 결국 우리 이 똥오줌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똥오줌을 통해서 결국 뱃을 대기도 하고 또 영양물질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뇌척수액 만드는 고부에서 그런 물질들이 또 이렇게 같이 뇌척수액 안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필요한 뇌세포에 필요한 그런 것들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뇌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부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뇌척수액이 그리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우리 자동차 탈 때도 물론 뭐 안전벨트 하지만 특히 그 경주용 차들 보면 안전벨트 하고 저 이 뭐 하이바를 하는데 하이바는 이게 뭐 사투리 다니는 속어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안전모 헬멧, 예, 헬멧도 쓰고 그다음 옆에 이렇게 뭐 기둥에 이렇게 몸을 또 이렇게 딱 안전하도록 해요. 그 워낙 이제 사고가 심하니까. 근데 일상적으로 자동차 탈 때는 벨트만 하죠. 근데 오토바이 탈 때는 벨트를 못 하는 대신 그죠? 꼭 헬멧을 쓰죠. 그게 뭐요? 부딪혔을 때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어떤 이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우리 머리도 이 머리카락도 모양도 내기 위한 것도 하지만 온도를 그죠? 뭐 이렇게 보호한달까요? 그 볕으로부터 이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완충 역할도 해요. 머리카락 있고 없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피 이것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지만 완충에 충격에 있어서는 또 충격을 보호하는 역할,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두개골 뼈가 있으니까 단단하게 이제 완충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컹물컹한 그죠? 연두보다 더 물컹물컹하게 저를 얘기했는데 또 죽처럼 이렇게 퍼질 만큼 그런 물컹물컹한 뇌가 그것도 1.5kg짜리가 아무것도 없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거북이에서도 이렇게 짓눌려서 이것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어디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가 불러서 어?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안에서 뇌가 그냥 휙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엉망진창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도 뇌와 두개골 사이에 이렇게 보호하는 그 조직, 조직도 있지만 그 뇌 바깥으로 두개골과 뇌 사이에 거기에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어서 완충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뭐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겠죠. 완전할 수 없으니까 자꾸 머리를 세게 부딪힌다든지 교통사고 때 뭐 탁 충격을 그 충돌을 하고 나면 몸이 앞으로 샥 쏠렸다가 뒤로 팍 이렇게 되면서 여기 뇌가 그죠 안에서 두개골에 부딪혀서 그렇게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권투 선수들 가장 유명한 경우가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에 하도 맞아서 이 부분 손의 천막이라는데 손의 이 위쪽 부분에 있는 막이 이제 이 손해를 자꾸 부딪혀가지고 결국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두개골에 부딪혔다기보다도 두개골과 뇌 사이에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단한 조직 거기에 이제 뇌가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 완충 역할이 뭐 완벽하지 못하니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운동 기능상의 장애를 보이는 그런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병과 동일한 파킨슨병은 손해가 망가져서 파킨슨병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 이제 파킨슨병이라 하는데 우리 이후에 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파킨슨병과 관련된 특정 뇌 부위 거기가 무하마드 알리가 뭐 신경성 퇴행으로 노화로 인해서 거기가 뭐 도파민을 못 만드는지 세포들이 죽어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개골 안에서 뇌가 이렇게 권투하느라고 많이 이렇게 머리가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파킨슨병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실제 어디 부위가 망가져서 왜 파킨슨병이라 얘기하니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고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뇌가 안에서 뇌벽에 부딪혀 아 그 두개골 벽에 부딪혀서 그런 신경계 좀 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것도 이제 완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완벽하지 못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권투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심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면 결국 뇌가 망가진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조금 전 앞서도 그렇고 지금도 얘기하면서 파킨슨병 관련해서 특정 뇌부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이 문득 나는데 보니까 특정 뇌부위 얘기했었죠. 자, 뇌척수액은 부력, 완충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양물질, 노폐물, 뭐 찌꺼기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 용어인데 뭐 노폐물, 뭐 대사산물 뭐 이렇게 좀 유식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이런 기능과 관련된다는 그 말씀드릴 거 이건 지우고.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특정 뇌부위 우리 그때 동영상 보면서 얘기했죠. 제가 뭐 기저핵 또는 바닥핵은 한글쓰기로 번역한 것이고 기저핵은 아래 기저 말고 바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베이스에다가 베이자우 해서 유클리어스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유클리어스는 뭐냐 하면은 신경세포에서 세포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 그 세포체가 모여있으니까 세포체 바로 붙어 있는 가지돌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체와 가지돌기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을 핵이라 불러요. 유클리어스 부르고 거기서 이제 축삭들이 뭐 쭉쭉 뻗어서 세포들마다 축삭들 뻗어서 다 안부려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모여있는 부분을 유클리어스 핵이라 그러고 그리고 유클리아이는 복수예요. 유클리아. 그래서 기저핵은 우리 기저핵을 볼 경우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 보게 될 텐데 기저핵은 또 하위 몇몇 개의 핵으로 구조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걸 복수로 유클리아이라 하는데 어쨌든 베이잘 유클리아 해서 이게 기저핵 해서 핵 바닥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것이 뭐 파킨슨 병에서
도파민이 적게 이 부위에, 이 부위에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어서 파킨슨이 생겨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제 해부학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파킨슨병 얘기 나왔는데 뭐 우리 기저핵 바닥핵이 파킨슨병과 관련된다는 얘기만 했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뇌에 어디에 위치한지는 얘기한 적 없으니까 지금 요거 얘기하고 얘기하면은 지금 말년은 해부학 이 교재의 순서와는 좀 앞서 교재 순서와는 다르지만 해부학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자 파킨슨병은 자 파킨슨병은 기저핵 바닥핵에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어서 생기는 인지적 운동, 인지장애, 운동장애다. 대표적인 운동장애, 노화로 인한 신경퇴행성 장애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치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인데,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운동장애로 일컬어져요. 그런데 파킨슨병은 운동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울증 같은 정서와 관련된 장애도 있고, 파킨슨 초기에는 우울증이 수반돼요. 그리고는 또 인지장애도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중에 파킨슨병은 인지장애, 운동장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운동장애라고 불려지는데 바로 기저핵에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되는데 기저핵에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 안 되고 즉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기저핵에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 즉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건 어디서 분비되죠? 축색 종말에서 분비되죠. 그럼 제가 그때 신경세포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했죠. 지금 세포체 가지돌기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축삭이 이렇게 있고 축삭 종말 이렇게 그러면 이 끝부분에서 도파민이 뽕뽕뽕뽕뽕뽕뽕뽕뽕 분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기저핵에 이 분비되는 이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요?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점점 죽어 나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노화로 인한 퇴행 그리고 그 이외에 환경적 요소라든지 다른 뭐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같이 합세하게 되면은 그건 뭐 더 파킨슨병이 빨리 그리고 더 심각하게 그렇게 유발되겠죠. 그럼 이 도파민의 원천 도파민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신경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체들이 모여 있는 핵이 있겠죠. 핵 이걸 뭐냐? 이게 바로 흑질 또는 흑색질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 경우에는 흑질 핵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흑질로만 이렇게 불러요. 왜 흑질이냐면 이 흑질이 검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검게 보여요. 그 부위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검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검은색의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처음 해부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흑질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부위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 여기 가서 이렇게 축삭들을 쭉 뻗어가지고 도파민을 뽕뽕뽕뽕 분비하는데 여기 흑질세포들이 점점점점 제가 화살표를 그릴게요. 점점점점 사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도파민 분비가 점점점점 감소해서 결국 이 기저핵이 운동과 그리고 인지에 관여하는데 이 기저핵 기능이 점점점점 망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흑질을 구성하는 흑질도 하나의 핵인데 여기는 핵이라는 이름 안 붙이고 그냥 고유명사로 해부학자들이 이름 붙였어요. 흑자가 검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딱 그 부위를 잘라서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그 부위가 검게 보여요. 그 이 핵 부위가. 그래서 흑질인데 여기에 있는 이 신경세포들이 자꾸 이렇게 사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녀석이 쭉 축삭을 뻗어서 기저에 가서 도파민을 뽕뽕뽕뽕 정상적으로 분비하지만이 운동 기능, 인지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텐데 이 도파민이 이게 점점점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양이
쭉 감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저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병인데 운동장애와 인지적 장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스템셀 얘기하면서 그 줄기세포를 바로 이식한 부위가 뇌수술을 통해서 이식한 부위가 어디에? 바로 이 흑색질, 이 흑질에다가 바로 스템셀. 또 잘 안 보이시겠다, 이거. 예. 그냥 한글로 적죠. 줄기세포를 여기다가 이식해가지고 그 세포들이 여기 점점 살아나서, 그죠? 이 도파민을 분배하는 신경세포가 되어서 이 죽어나간 도파민 신경세포를 대신해가지고 여기서 자라나서 축삭을 쭉쭉 뻗어가지고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가지고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줌으로써 바로 기저액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파킨슨 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증상을 치료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오늘 뭐 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이후에 검색해 보세요. 뭐 하버드대학교, 성함은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파킨슨병 치료 성공, 뭐 이렇게 하버드, 한인, 하버드 교수 또는 하버드대 교수, 파킨슨병 치료 성공, 뭐 이런 키워드 넣으시면 당장 그 기사 뜰 거예요. 그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쭉 그 안에 세세한 내용도, 저도 뭐 줄기세포를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해서 이런 걸 뭐 봐도 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대의는 여러분들 쫙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제 되리라 생각해요. 자, 이게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에 더 하고 싶은 얘기 추한 겁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잘 했네요. 뭐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죠? 어쨌든 뭐 그건 지금 뭐 하다 나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자 이제 줄기세포 얘기 지우고, 여기 뭐 있는 건 그냥 놔두고, 자, 이것도 지우고,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경우 놔두고, 자, 그러면 이 흑질 얘기 나온 김에 이 흑질은 이 뇌 중에, 자, 이제 척수는 이제 뭐 뇌척수행 얘기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뇌척수행 얘기 끝났으니까 지워버리고, 흑질은 이 뇌 전중후 중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죠? 교재를 미리 보시면 알 거나 예습을 했으면 아시겠지만 뭐 아실 수가 있나요, 그죠? 어디 있냐면 이 흑질은 바로 이 중뇌에 흑질이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이 중뇌 할 때 되면 흑질 얘기 분명히 나와요. 그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파킨슨 병과 관련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고, 오늘 제가 본 기사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게 됐는데 잘 안 같아요. 뭐 순서상. 그래서 바로 이 흑질은 중뇌에 위치해요. 자, 흑질은 여기다 쓸까요? 자, 중뇌에 있다. 근데 중뇌 중에 어디에 있냐면은, 요만큼이 중뇌라 그랬죠? 중뇌에 있는데, 중뇌 중에 이쪽은 어디예요? 이쪽은 중뇌로 이 배 쪽이죠, 배. 배와 연결되면 모르고, 이 부분은 중뇌 중에서, 중에 이게 뇌관이라서 기둥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 중뇌 중에서 이 뒷부분은 이 등 쪽에 연결돼요. 바로 중뇌의 복측. 복이 배복자거든요. 배에 연결, 배 쪽에 있는, 중뇌의 배 쪽에, 여기 위치해요. 이만큼이 중뇌인데, 중뇌 중간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디? 중뇌 중에 배에 가까운 쪽, 등에 가까운 쪽이 아니라 배에 가까운 쪽, 이쯤에 위치해요. 그래서 흑질은 중뇌의 복측 부위에 위치해요. 자, 복측. 금방 보였었죠? 근데 이 복측 얘기 나온 거임에, 그러면 이 등에 가까운 쪽은 뭐라 얘기하냐? 이때는 배측이라 그래요. 배측.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복측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제가 겸사 그와 대응되어지는 용어 소개하는 겁니다. 배측이라. 이 배자는 이 배가 아니라 등배자예요. 네. 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등 쪽에 가까우면은 배측, 배에 가까우면은 복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흑질은 중뇌 중에서도 어디? 복척 가까이 위치해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지우고, 그러면 기저핵은 어디 위치하느냐? 기저핵은 바로 이 전뇌. 아까 중뇌, 그럼 이제 후뇌에 해당하는 교, 즉 다리뇌, 소뇌, 그리고 연수, 요걸 제외하고는 다 전뇌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뇌는 그 이게 뭡니까? 뇌관 부위, 중뇌와 후뇌를 포함한 뇌관 부위를 말씀드린 다음에 명확하게 그 형태를 말씀드렸다 했는데, 바로 여기 중뇌, 그리고 다리뇌, 소뇌를, 그리고 연수, 순뇌를 포함하는 후뇌, 중뇌와 후뇌를 제외하고는 이게 다 뭐다? 색깔 분필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전뇌예요, 전뇌. 나머지는 다 전뇌예요, 나머지는 다. 전뇌인데, 바로 이 기저핵은 전뇌에 있어요. 기저핵은 전뇌에 위치해요. 그런데 기저핵이 아까 뭐라고 했죠? 베이자르 유클리어스 또는 베이자르 갱글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갱글리아는 또 다른 별명, 다른 이름이에요. 또 뭐 갱글리아가 무슨 뜻인지는 지금 뭐 말씀드리지 말고, 베이자르 갱글리아, 베이자르 유클리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베이스가 뭐 기저, 바닥이란 뜻이죠. 왜 그렇게 이름 붙였냐면은 전뇌의 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이라서 이 밑에 바닥이 아니라 전뇌 중에서 안쪽 이 겉에서 보여지는 보이지 않고 안쪽 바닥에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안 보여요. 위치상으로는 어디 쪽 위치하냐면은 여기 보여진 요 구조물, 요것도 좀 이따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요 구조물 옆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 뇌니까 왼쪽 뇌 같으면 또 왼쪽 뇌에 요 구조물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조물이 시상이라고 그러는데, 시상은 얘기하면 또 지금 순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상은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시상이라는 요 구조물 옆에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근데 이것이 뭐 전뇌 안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잘라내야지만 보이는 그 안쪽에 바닥에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기저핵 바닥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저핵은 전뇌에 있고 흑질은 어디? 중뇌에 있고, 중뇌 흑질에서 도파민을 신경전달물질로 만들어서 분비하는 신경세포, 즉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기저에게 도파민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분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흑질세포가 기본적인 노화로 인한 퇴행, 그 이외에 독성물질인지 뭐 환경상의 어떤 그러한 조건이라든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건강관리가 잘 안 되지만 이것이 더 빨리, 그리고 또 뭐요? 유전적인 이유도 있어요. 유전적인 이유까지 합세해서,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40세 이전에 파킨슨병이 발병하기도 해요. 자, 이제 기저의 특질, 요 위치를 얘기하면서 나머지 정리하려고 했는데, 에이쿠사마, 저 파킨슨병 얘기 나온 김에 또 더 하죠. 파킨슨병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 빨리 발병해요. 40세 이전에 발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40세가 되면은 1년에 평균 이 흑질 세포, 즉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드는 이 흑질 세포의 1%씩 세포들이 죽어 나간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한 퇴행이 가장 근본적인 파킨슨 질환의 원인이에요. 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40세가 지나면 1년에 1%씩 죽어나가요. 그런데 유전적 요인까지 있으면 이것이 더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말 그대로 생활 또는 건강관리가 안 되어져 있다 하면 이거는 더더욱 빨리 발병하겠죠. 그 3에 퍼센테이지가 더 많겠죠. 유전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가 관여하게 되면은 사멸하는 비율이 더 급격하게 많아지겠죠. 자, 40세 후에 1%씩 흑질세포들이 감소한다. 그런데다가 유전적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이 더
빨리 발병할 테고, 자, 유전적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환경적 요소가 그게 어떻게 관여하면은 또 더 빨리 많은 비율로 그렇게 사멸하게 되면은 결국 파킨슨병이 더 40세 이후에 발병하더라도 그 발병하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그 환경적 요인 중에 뭐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뭐 바이러스 얘기 많이 했는데 독감 그런 것들도 다 보이지 않게 그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전자에 또 뒤섞여 있어서 우리 유전자는 맨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졌던 그런 유전자들만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유전자가 이제 생식세포에까지 이렇게 뭐 침범한달까요? 뒤섞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자손한테도 이제 그런 뭐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가진 그런 자녀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자, 어쨌든 독감이라든지 그리고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노출되어지면은 이 흑질세포가 더 많은 비율로 빨리 그렇게 사멸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농약이 아니라 살충제나 제초제, 그죠? 소위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나쁘다라고 얘기지는 해충을 죽이는 약물이나 아니면 우리 기준에서 사실 이 세상에 잡초가 있나요? 이 세상에 잡초다 잡초 아니다 우리가 정한 거죠. 걔네들은 뭐 스스로 잡초다 아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정한 기준 하에서, 그죠? 우리 목적에 맞지 않으면 잡초라고 얘기지는 그러한 식물을, 그 풀을 죽이는 약물. 그래서 살충제나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농경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파킨슨 발병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 약물들이 결국 신경계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줘서 이 흑질세포의 사멸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얘기죠. 자, 파킨슨병 관련된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퀴즈 하나 낼까요? 뭐 매번 파킨슨병 얘기할 때마다 하는 건데, 흡연을 어떨까요? 흡연. 흡연은 파킨슨병을, 더 빨리, 유발할까요? 저기 흑질세포의 사멸을 더 가속화시킬까요? 아니면 커피는 어때요? 커피. 카페인 같은 경우에. 커피의 주된 성분이 뭐 카페인이지만 그 카페인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또 화학물질도 있을 테고. 담배 같은 것도 주된 것이 니코틴이 하지만 그 안에는 뭐, 타르니, 제가 아는 건 타르밖에 없네. 그 외에도 뭐 하면 500여 가지 그런 화학물질이 있는데, 어쨌든 흡연과 커피 복용은 어떨까요? 커피 복용하면은 파킨슨병 발병률이 낮아요. 즉, 커피를 마시면 파킨슨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과관계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에게는 그런 실험하는 것이 결국 사람한테 적용하는데 유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너는 평생 동안 커피를 마셔, 너는 평생 동안 커피 마시지 마. 그런다면 어느 사람이 파킨슨병이 빨리 걸릴지 안 걸릴지 빨리 유발할지 이렇게 보는 거는 이게 그런 연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가 파킨슨병을 빨리 일으키는지 예방하는지 인과관계를 그렇게 살펴본 연구는 아니고, 사람들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 커피를 마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몇 년을 마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커피를 마셔왔던 분들 중에는, 그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연구 조사해보면 되겠죠? 해보니까 커피를 마셨던 분들은 파킨슨병 환자가 적고, 커피를 마시지 않는 분은 상대적으로 파킨슨병 환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커피도 적당한 양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게 또 카페인이 이제 뭐요, 칼슘을 같이 끌고 나가서 배출해버려서 이제 골다공 정도 뭐 이렇게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적정량이겠죠. 적정량을 상용해왔던 사람하고 커피를 전혀 안 마신 사람들하고 그 보니까 그 안 마신 사람들 중에서 파킨슨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관계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실험한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즉 커피를 마시는 것과 파킨슨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실험한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것과 파킨슨병을 갖고 있는 그 환자들, 파킨슨병의 발생률 사이에 상관관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 그럼 담배 피는 거, 흡연자하고 비흡연자 보니까 어떨까요? 이것도 우리 상식과는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흡연자에게서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적고 비흡연자에서 파킨슨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와 흡연은 커피를 상용 마시는 것과 적당량 마시는 거였죠. 그리고 흡연은 어느만큼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몇 갑을 펴야 되는지 몇 개필 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흡연과 커피는 파킨슨 병 발병률하고 그죠? 이렇게 부쩍 즉 커피와 흡연을 하는 경우에 파킨슨 발병률이 낮다라는 이 부쩍 상관 관계를 그래 조사 발표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그건 이제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얘기고. 그렇다 해서 뭐 파킨슨 병 발병률하고 부쩍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담배를 피워서 그래도 확률을 떨어뜨릴까? 이렇게 한다면은 뭐라고 벼룩 잡다가 초가상관 태운다 그러나요? 아무튼 도의 부작용이 많으니까 흡연은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파킨슨병 증상은 파킨슨병 증상은 자 도파민은 이제 지우고 파킨슨 증상은 먼저 떨림이에요. 우리 예전에 파킨슨병 환자와 관련해서 동영상 보지 않았나요? 그 뇌수술 말고 보지 않았나요? 아, 제 기억이 움직일 때는 안 떨려요. 그런데 안 움직일 때는 떠는데 몸 전체를 떠는 게 아니고 이 사지 그 몸의 말단 부위 즉 손과 발 그리고 턱 입주위를 이렇게 떨어요. 떨림이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자, 몸 전체가 아니라 이 몸의 말단 부위를 떤다는 얘기는 아, 이 기저핵과 관련된 운동은 어느 부위의 운동을 상대적으로 통제한다? 즉 상대적으로 어느 부위의 운동과 관련된다? 바로 몸 중심이 아니라 몸의 말단 부위의 운동 조절에 관련돼요. 자, 떨림 얘기하다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움직이지가 않고 있을 때 말단 부위, 특히 손, 발 그리고 이 입주위 턱부위를 뜬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아 기저핵은 몸 중심이 아니라 이 말단 부위의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을 하나 첨가시키고요. 그리고 몸이 뻣뻣하게 경직이 돼요. 뻣뻣하게 경직이 돼요. 그러다 이게 나중에 파킨슨병이 더 심해져서 점점 악화된 나이 말기에 가면은 완전 얼음처럼 딱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는데 특히 얼굴 표정을 보면은 눈동자도 그죠? 이렇게 먼 산을 멍 때리듯이 쳐다보면서 얼이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면이 굳어 있다 얘기하고 눈동자가 먼 산 쳐다보시 초점없이 이렇게 뚫려져 보였다 해서 이것을 파충류의 시선 해서 랩타일 스테어라고 그래요. 스테어가 이렇게 노려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랩타일 그 영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랩타일 스테어에서 번역하기를 파충류의 시선이라 그래요. 또는 파충류의 눈이라 그래요. 왜? 파충류 특히 도마뱀 보셨어요? 걔들 거의 안 움직이죠. 눈을 갑자기 한번 움직여서 또 가만히 쳐다보고 또 눈을 움직여서 또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파킨슨병 환자들이 표정 특히 시선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파충류의 시선, 파충류의 눈이라 랩타일 스테어라 붙이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경직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면 표정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직되어서 나중에 몸이 뻣뻣하게 얼음이 되어버리면 이 몸만 굳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지, 사고, 기억 이런 것도 딱 얼음처럼 정지돼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도파민 치료라든지 또 다른 어떤 자극을 해서 잠시 얼음에서 풀려나면 깨어나면은 그때부터 다시 소위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에 필름이 다시 돌아가요. 필름이 그 순간에는 경직이 너무 심해져서 몸이 탁 얼음처럼 아까 안면 표정 얘기하면서도 경직 얘기했지만 안면 표정이 지금 뿐만 아니라 이 몸 전체가 딱 경직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몸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이 인지 과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고, 기억 이런 것도 툭 얼음이 돼버려요. 필름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다 나중에 그 이후에 도파민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깨어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또 분명한 원인을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딱 깨어나면은 다시 필름이 연결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이 단순히 대표적인 운동장애라지만 운동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장애도 있는 것이죠. 자, 금방 말씀드린 얼음이 되었다가 경직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완전히 뻣뻣하게 얼음이 되었다가 몇십 년을 거의 반평생을 얼음이 되었다가 딱 깨어나는 것과 관련된 유명한 책과 영화가 있어요. 올리버 섹스라고 들어보셨죠? 신경학자. 근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근년이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라나 워낙 세월이 잘 가서. 그래서 올리버 섹스 그분이 쓴 깨어남, Awakening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다 파킨슨 환자의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분들이 뭐? 바로 도파민 중에서 뭘 먹죠? 도파민 직접 먹으면은 혈액을 통해서 뇌세포로 수송, 전달. 우리 교재에 보면은 바로 혈액과 뇌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 혈액, 뇌, 장벽. 혈액, 뇌, 장벽이라고 있어요. 장벽. 혈액과 뇌 사이에 장벽이 있어서 왜 그런 장벽이 있냐면은 우리가 먹는 대로 그것이 혈액이 흡수된 대로 다 뇌세포에 전달되면은 이 뇌세포에 나쁜 독성 물질도 전달되면은 곤란하니까 다른 몸 부위는 그런 것들이 좀 섞여서 전달된다 하더라도 또 뭐 새로운 세포도 생겨나고 또 이제 그 면역 기능이 있어서 그걸 또 해결도 하고 하지만 뇌에는 그런 것들이 독성 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균들이 혈액 장벽이 없어서 뇌세포로 옮겨가 버리면은 뇌세포를 망가지면은 다시금 채소부처럼 그렇게 쉽게 원활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두 부위 제외하고는 한번 망가지면 끝이니까 여기에는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혈액 내 장벽.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영양물질과 포도당만 이렇게 전달되도록 했기 때문에 도파민을 탁 먹으면은 도파민이 덩치가 커서 이 장벽을 못 건너가요. 그래서 뭘 만든다 했죠? 지금 얘기한 거 우리 배운 것과 관련해서 뭐 기억나세요? 바로 우리 그 기량제 효능제 할 때 도파민 시냅스를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특정 부위에서 오늘 얘기한 바로 이런 이 부위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이 생긴다. 그래서 치료 방법 중에 도파민의 전구 물질이 되는 엘도파를 먹으면 된다. 왜? 엘도파는 혈액 내 장벽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혈액 내 장벽은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오늘 하나 더 보태서 혈액 내 장벽 얘기하면서 왜 도파민을 먹지 않고 엘도파를 먹느냐. 바로 혈액 내 장벽을 건너가서 그 도파민 공급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올리버 섹스가 쓴 깨어남이라는 그 책에 바로 그 도파민을 먹고 몇십 년을 얼음처럼 지냈다가 깨어나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고 그걸 영화화 만드는 것이 로빈 윌리엄슨과 로버트 드니가 주연한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지금 몇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새롭게 보여지고 못 보던 것이 보여지고 재미있고 감동스러운데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사랑의 기적이라고 해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걸 깨어남을 그대로 영화화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20년, 30년 이제 얼음처럼 있더라도 떠먹여주면은 그거죠. 먹고 배설하고 해서 생존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소위 정상인처럼 뭐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죠? 정상적인 인지 과정은 안 되고 얼음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을 엘도파를 먹고 자꾸 도파민을 엘도파를 먹고 깨어나면은 필름이 그때부터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20, 30년 그 공간을 그죠? 이 사람들은 메우지 못해서 자기 얼굴도 낯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사랑의 기적이라고 있어요. 제가 적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다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떨림, 경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리고 자세가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그리고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파킨슨병의 운동과 관련해서 주된 증상 네 가지. 파킨슨병의 4대 증상. 이렇게 하면 5대 4대 증상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는 관계없는데 떨림, 경직, 자세 불안정, 느림, 뭐 동작이 느림 이것이 4대 증상이에요. 자, 지금 요거는 파킨슨병의 증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하나, 둘, 뭐 셋. 순서는 관계없고요. 요거 말씀드리고 또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시간도 이만큼 돼버렸고 지금 이제 해부학에서 차근차근 나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킨슨병 얘기 나서 파킨슨병 얘기를 했는데 차근차근은 안 나갔지만 지금 우리 뭐 흑질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디에 중뇌에 어디 위치하는지 그리고 기저과 관련해서 전뇌 어디 위치하는지 우리 교재에 뒤에 이렇게 나올 그런 것들 이제 오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차근차근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또 뭔 얘기가 들어와서 끼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또 필요한 부분 그렇게 나누기로 하고 제가 이거 파킨슨병 관련해서 또 뭐 하나 얘기할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시간이 또 뭐 다 돼가 가니까 마음이 급해서 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하고 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